경기도에서 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에서 실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기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생현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공모사업에 대비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동행 주야간보호센터가 제63호 착한 일터로 선정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1월 8일 출범한 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에서 실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기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미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두천, 파주, 의정부, 하남 등 시군별 반환공여지 개발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보완 및 발전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에 역부족이라면서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와 공여구역 반환 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및 반환 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했습니다. 생현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공모사업에 대비하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7일 생현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민선 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시설, 환경 개선부터 상인조적 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올해는 도내 2개소가 지정될 예정이며 지정된 구역은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4년 동안 연간 10억씩 총 40억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담당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자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상권 내 상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에 응모할 사업이 생현동 원도심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사업이 선정된다면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두천시와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일 공동모금회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동두천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 일터 제63호 가입식을 진행했습니다. 동행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공동모금회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동두천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 일터 제63호 가입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및 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동행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가 동두천시 제63호 착한 일터로 선정됐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일터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결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따뜻한 후원 덕분에 동두천시의 복지 사업이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동행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주야간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브레인 인지, 치매 예방, 수학놀이 등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3월 2일부터가 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